28장을 띄워주세요. 이 세 번째 전망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마태복음 시작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1장 23절을 다 펼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약속을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가장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보다 현실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해줄게. 아니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그 벼랑 끝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